기본적으로 observable과 observer의 관계는 좀 observer가 수동적입니다. 그래서 observable이 데이터를 주면은 그걸 받아서 이제 처리를 하는 거죠. 근데 데이터를 언제 줄지, 어떻게 줄지, 어떻게 주는지는 알겠지만은 언제 줄지는 알 수가 없죠. observer 입장에서 그런 방식을 일반적으로 이제 패시브하다고 얘기를 하죠. 그런데 반대로 액티브할 수도 있습니다. observer가 observable에게 뭔가 동작이나 데이터를 요청할 수도 있죠. 그러한 방법을 지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버튼을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. onSubject라고 하는 버튼을 만들었어요. 그리고 onSubject를 밑에서 implement 하겠습니다. 됐죠? 자, let 해서 subject 하나의 변수로 선언하는데 여기다 뭘 담느냐니까 subject를 담습니다. 에러 메시지가 안 뜨죠. 안 뜨는 이유는 위에 보면 subject가 auto-insert 됐거나 이전에 insert 했기 때문입니다. 위치가 rxjs의 subject인데 이 RxJS 모듈의 구조는 조금 이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런 다음에 이 서브젝트에 subscribe 하는 거죠. subscribe 하는데 subscribe 여기다가 subscribe 보면은 메소드에 보면은 이렇게 해서 subscribe 해서 뭘 넣을지에 대해서 일단 뭔가 좀 불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. 정확하게 설명되어 있진 않아요. 일단 어버저버를 넣을 수 있습니다. 여기 있는 어버저버를 통째로 복사해서 그대로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. 물론 실제 코딩할 때는 이렇게 중복을 할 필요 없죠. 변수를 하나 선언해서 거기다 담아서 옮겨 넣으면 될 겁니다.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끝내고 이제 subject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를 호출할 수가 있죠. next를 수행하라거나 혹은 다른 걸 뭘 하라거나 할 수가 있습니다. 여기에 이렇게 해서 argument가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습니다. 아규먼트 없이도 next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으면 없는 게 맞고 지금 같은 경우는 value라고 하는 input을 받아야 되잖아요. 따라서 아규먼트를 쓰는 게 맞죠. 그래서 뭐 데이터를 하나 주죠. 데이터 from 데이터 requested 이렇게 됩니다. 그리고 이제 버튼을 클릭하면 이전과는 좀 다른 형식으로 진행이 됩니다. subject 있죠? 클릭하면 이렇게 데이터 re 퀘스트가 빠졌네요. 자, 다시 한번 돌려서 아마 컴파일 도중이었나 봅니다. 리퀘스트 제대로 나타나고 있죠, 그죠? 자, 그러면은 여기서 한 번 더 마지막으로 RxJS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보면은 앱이고 노드 모듈, 노드 모듈이 굉장히 방대한 모듈인 노드 모듈이죠. 그 중에서 RxJS 파트입니다. RS 해야겠죠? R 한참 내려와서 보면은 RxJS 여기 있죠. 폴더 열어보시면은 이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가져왔던 Observable이나 Operator 이 두 개를 주로 많이 썼었죠. 그 외에도 Scheduler라든가 뭐 기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 굉장히 큰 라이브러리죠. 그런데 폴더 안에 있지 않고 밖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.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. 그 중에서 하나가 Observable이 있고 우리가 썼던 거죠. 그리고 조금 전에 살펴봤던 Subject도 여기 있습니다. 그죠? 그래서 RxJS의 모듈을 불러오는 것은 이런 식으로 불러오든가 여기 있는 것을 불러오든가 아니면 안에 있는 걸 불러오는데 차이점이 있습니다. 안에 있는 건 다 소문자로 시작합니다. 다 소문자고 그죠? 폴더도 소문자고 밖에 있는 요 녀석들은 대문자로 시작하고 있죠. 그러면은 이 밖에 있는 이런 모듈들과 파일들과 이렇게 디렉터리로 되어 있는 것들의 차이점이 뭔지 궁금하죠? 그것도 우리가 이어진 에피소드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